네, KINX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 잘 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아졌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뭐, 요 KINX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, 이 KINX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. 여러분들 어제 이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. 구글이 5%대 올라오고, 그러니까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죠. 정확히 얘기하면. 알파벳이 5%대 정도 올라가고, 그 다음에 AMD가 급등했지 않습니까? 이 종목들이 급등한 이유가 AI잖아요. 구글은 AI를 내놨다라는 그런 이유, 그리고 AMD는 엔비디아의 그 GPU에 필적하는 GPU보다 성능이 나은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런 칩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유들,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지금 세상의 이 AI에 의해서 변해가는,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가장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쪽에는 다이 AI가 있어요. 자, 우리 HBM 관련주들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올해 굉장히 좋았죠. 이거 전부 다 AI 때문에 올라온 거죠. 자, 그래서 이 AI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뭐좀그 관련 산업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요. 자, 뭐그이 종목뿐만 아니라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, 이 종목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16,550원이죠. 여기서 추천드려서 이때는 저 방송 출연해갖고 한번 끊어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, 네. 그리고 무상증자 받은 거는 계속 그냥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것도 AI 쪽, 그런 쪽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거 아닙니까? 얼마 전에,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. MPU, IP. 자, MPU라는 거는 뭐냐 하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. CPU는 전과목을 90점 맞는 거예요. 만약에 AI가 수학이라고 가정을 하면요. 전과목을 90점 맞는 게 CPU. 그 다음에 GPU,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. 요거는 다른 과목들 다 80점 맞는데, 이 AI에 대한 거, 수학으로 가정을 하면요. 수학에 대한 거는 95점 맞는 게 GPU입니다. 근데 이 MPU는 AI에 더 특화된 칩이에요. 다른 것들은 뭐한 70점 정도 맞는데, 수학은 99점을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화두가 AI가 되고 있는 만큼요. MPU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중에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.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것도 상당히 좀잘 움직이는 모습이고요. 저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죠. 텔레칩스도 마찬가지. 뭐 이것도 저 추천드리고 난 다음 상당히 많이 올랐죠. 2만 원 아래였으니까. 자, 요런 이 텔레칩스도 내년에 이저 MPU를 이용한 ADAS 쪽뭐 그런 쪽에 관련되는 칩, 그런 것들을 또 내놓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클 수밖에 없는 섹터잖아요. 이쪽도. 자, 그래서 뭐이 칩하고 관련되는 부분들, 그다음 뭐 가외로 또 하나 말씀드린 가온칩스 같은 것도 뭐잘 움직이죠. 자, 그래서 무조건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탄력을 받으려면 AI가 붙어야 됩니다. 자, 이 AI의 확산으로, AI는 반도체 플러스 데이터잖아요. 반도체 플러스 데이터인데, 물론 그 AI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구글이나 뭐저 오픈 AI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. 자, 이 대부분이 뭐 이런 것들, 저 그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거기에 접목시켜 갖고 AI를 만드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니까, 요거는 예전에 서부 개척하던 시대로 따지면요, 그 중간에 청바지하고 뭐저 꽃게임 같은 거 파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?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내년 5월이면 과천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캐파의 한두배 정도 수준으로 캐파를 증설할 텐데요. 내년 5월이면 완료가 될 거예요. 자,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것 같습니다. 원래 보게 되면 뭐 코로나 때는 매출액이 700억밖에 안 되던 기업이었어요.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약 1200억 정도 될것 같고요. 내년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5월에 완공되니까, 내년에는 뭐 5월 좀 이후부터는 그
좀 증설된 그런 쪽을 이용을 하겠죠. 그렇게 되면 매출도 늘어날 거고요. 후년에는 이게 온기로 반영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훨씬 좋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거고 내년보다 후년이 훨씬 좋을 종목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KINX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조정받으면 매수하면 됩니다. 자,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. 이 박스권은 뭐 좀 시간이 약간 지나면 돌파가 된다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뭐 오늘 한 6.6% 정도 올랐는데 다음 주 초나 뭐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이런 것들 잡아서 이런 것들은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조정받는 구간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뭐 로봇부터 해서 AI까지 정말 이 큰 시장의 또 시대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큰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이재필 전문가인데요. 오늘 그런 AI 관련주 가운데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KINX를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 이 종목은 6.67% 상승한 88,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. KINX의 투자 포인트 확인해봤습니다.